세계적 강국으로 또는 미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지렛대 삼아서 우리 독립을 이룰 것인가 하는 그 판단들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속에 굳어갔던 것이죠. 처음에는 윌슨의 그 이상주의에 감동하고 우리를 도와줄 걸 생각했지만 미국 역시도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보다 현실적으로 때로는 미국은 막 협박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오죽하면 미군정 사령관이었던 하지 사령관이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할 생각을 여러 차례 합니다. 그 정도로 그 미국과 시대로 맞으면서 이제 우리 국익을 지켜내는 과정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제 한미동맹 얘기하셨는데 6.25전쟁을 겪으면서 그 결과로 정전협정과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끌어낸 게 이승만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오게 된 평가가 한번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사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의원님 책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용미주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뭐 학위 박사학위까지 받고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그런 미국을 잘 알기 때문에 미국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국익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한번 좀 제대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승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은 사실은 뭐 전 대단한 국제정치학자이자 정말 국제정치 이상주의자, 현실론자였습니다. 리얼리스트였죠. 실제로 이제 하버드에 석사를 하고 또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합니다. 박사를 하는데 당시에 그 일본이 진주만 것처럼 미국을 침략할 것이라는 걸 미리 씁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국제정세에 밝은 분이고 한데 이분이 이제 뭐 친미주의라는 건 처음 사실이 아니고요. 처음 이제 윌슨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서 이른바 그 파리 강화조약에서 민족 자결주의 이런 그 고상한 이상주의에 따라서 우리도 곧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큰 희망이 부풉니다. 그런데 윌슨 대통령이 자신의 제자이기도 한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 참여할 수 있는 비자를 준다거나 또는 그 접근을 별로 허용하지 않아요. 윌슨 역시도 아시아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좁았던 셈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보다 현실적으로 미국한테 압력을 가하고 미국에서 외교전선을 펴고 또 미국에서 여러 콩그레스, 우리 그 말하자면 관인들을 모아서 또 굉장히 큰 여러 그 민족들과 함께 우리 독립을 이루기 위한 외교전을 많이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다 있는데 어떻게 보자면 이승만 대통령의 꿈이란 것은 사실 고종에서도 비롯됐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잊고 있지만 130여 년 전에 당시 고종이 얼마 안 되는 내탕금을 대부분 틀어서 워싱턴의 대한제국 공관을 마련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이냐면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뭐 호시탐탐돌이죠. 중국이 뭐 완전 속국으로 위안스카이가 취급하려고 그러죠. 일본은 그 와중에 뛰어들어가지고 민비까지 이제 명성화까지 시해를 하면서 내정에 간섭하려고 그러죠. 굉장히 불안한 시기에 미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같이 하면은 미국은 멀기 때문에 우리 침략하지도 않을 테고 우리를 속국으로 삼지 않을 텐데 미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동맹은 아니라도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 미국이 이런 간섭들을 좀 배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당시에 외교 기지를 이제 워싱턴에 만들어냅니다. 그 영약 3단이라 그래서 지금 참 택도 아닌 이야기인데 중국이 그걸 못하겠다고 엄청나게 개입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는데 미 국무부가 그걸 딱 담가에 끌어내면서 지금 워싱턴 DC 백악관으로부터 약 1시 방향으로 보면 한 1마일 지점에 있습니다. 로건스크리라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역사지구입니다. 거기가. 거기에 대한제국 공관을 세웠는데 그 당시 19세기 말에 해외 공관 중에 굉장히 좀 눈에 띄고 활동이 많은 공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대통령 부인도 다녀가고 할 정도로 외교를 통해서 미국이 이 한반도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의 간섭으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의 가치란 것은 고종 황제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공간에서 보여지는데 역시 그 세계적 강국으로 또는 미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지렛대 삼아서 우리 독립을 이룰 것인가 하는 그 판단들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속에 굳어 갔던 것이죠. 처음에는 윌슨의 그 이상주의에 감동하고 우리를 도와줄 걸 생각했지만 미국 역시도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보다 현실적으로 때로는 미국을 막 협박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오죽하면 미군정 사령관이었던 하지 사령관이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할 생각을 여러 차례 합니다. 그 정도로 그 미국과 때로는 맞으면서 이제 우리 국익을 지켜내는 과정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 미국을 가감하게 이용한 측면이 더 크죠. 그런 점에서 아데나워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문서가 비밀 유지가 되다가 또 봉인 해제가 되곤 합니다. 예. 봉인 해제된 미국의 외교문서를 보면 1950년에 한국전쟁 그 당시, 그 전에는 한국을 전략적 가치가 없는 국가로 평가를 냉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53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단 말이죠. 3년 만에 갑자기 미국의 입장이 바뀐 것처럼 보여요.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초기 개전 때 미국이 굉장히 한국에 실망을 많이 합니다. 한국 군대가 점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중공군이 일부러 한국 군대만 때려서 그 전선의 약한 고리를 만들어낸다고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매튜 리지웨이라든가 이런 장군들 내가들을 이은 그 장군들이죠. 그 미군 지휘관들이 한국을 우리가 지켜서 이게 뭔가 전략적 가치가 있는데 굉장히 회의적인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결국 그걸 붙잡은 맺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휴진협정은 안 될 말이다. 당신들은 끝나고 태평양 건너가 버리면은 저 사람들은 중공군하고 소련은 바로 압록강 낙동강 건너편에 있는데 그럼 우리는 누가 지키느냐 이 전쟁 이렇게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저항하면서 미국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거의 뭐 강제적으로 미국을 붙잡은 셈입니다. 근데 당시 미국으로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시 한미 동맹, 한미 군사 안보 보호조약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 장성들이 또는 미국 대통령 쪽 반응 그랬다요. 아니 그런 조약이나 이런 것들은 대개 나라의 국격이 좀 비슷한 나라. 그런데 미국과 영국과 이 얼라이언스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신생 국가인 한국하고 무슨 무엇을 가지고 왜냐하면은 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은 상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의 방위를 미국과 함께 하겠다는 이승만 통해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밀어붙인 것이고 그건 거의 뭐 그 미국이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끝까지 전쟁을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 다음에. 종전협정에 거부하는 태도, 방공포로 석방, 그런 단호한 태도로 간신히 이뤄낸 것이죠. 왜냐하면은, 또 미국 정치와도 관계 있는데, 한국전쟁, 6.25전쟁 때문에, 당시에 정말 30년 통치를 꿈꾸던 민주당이 처음 집니다. 루즈벨트 이후에, 대공황 이후에, 30년 집권을 하거든요. 근데 뜻밖의 6.25전쟁 때문에 지는데, 그때 이제, 아이젠하워의 공약이 한국전쟁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한국 전쟁을 빨리 끝내서 우리 미군들을 데려오겠다. 2차 대전으로 저렇게 많이 지치고 힘든 군인들을 또 이 전선에서 고생시킬 수가 없다. 우린 빠지겠다. 이게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끝내주지 않으니까 그래 그러면 좋아. 그러면 당신들이 불안해하는 것들을 해줄 거라고 하면서 억지로 맺는 조약이 이제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이고 그게 한미 동맹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얻어내기 위해서 미국을 하도 힘들게 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도대체 누가 적이고 누가 지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나중에 그 휴전협정이 체결된 다음에 미국 문서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성공적인 협상이 아시아의 다른 나라 지도자한테 미칠 영향을 그 배워서 비슷하게 해서 미국을 괴롭힐까 봐 그런 문서를 만들 정도로 사실 미국이 힘들어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제거 계획도 세우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일부에서는 미국이 한국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이제 그 이승만 정부 이후에 박정희 정부, 뭐 전두환 정부, 뭐 그다음에 광주 민주화 운동 이럴 때 또 5.16 군사 쿠데타 뭐 이 당시에 미국이 왜 그거 막지 않았느냐? 라고 이제 반미를 외친 사람들은 또 맞습니다. 그러면서 왜 막지 않았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아니 그러면 그거는 개입을 하라는 소리인데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주장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미국의 정치 개입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제일 배신감을 느꼈던 게 신군부가 80년 봄에 이제 신군부가 5.17 쿠데타로 이제 민주화의 봄을 이제 집합치 않습니까? 그러면서 5월 18일 광주에서 이제 진압에 들어가게 되는데 왜 그 시절에 미국이 뭐 전시작전권도 갖고 있고
병시 작전권도 갖고 있는데 왜 통제하지 않았나. 이게 이제 그런 큰 의문입니다. 의문인데. 그 당시에 이제 카트 대통령이라면 인권으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사실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게 인권 탄압을 빌미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당시에 이제 영예죠. 퍼스트레디 역할을 하던 박근혜 영예가 이제 저 카트 대통령 부부랑 그 나라마다 사정이 있다라고 설득했다는 뭐 그런 일화가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인권 중심의 카트 대통령조차도 당시에 이 사태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관을 합니다. 방관을 하고 미군 오로지 이제 이게 전쟁이 확정되지 않도록 북한군이 혹시를 오판해서 남침하지 않도록 막는 데만 진력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당시 카트 행정부 말기에 정말 미국 외교로서는 끔찍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란에서 미 대사관이 폭도들에게 증거당해가지고 수백 명이 달하는 미국 외교관들이 들으러 막 테러를 당해 죽기도 하고 끌려 나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걸 구하러 가던 미국 특공대가 또 추락해가지고 또 참담한 실패를 보는 카트 행정부 말기에는 이 두 개의 중동과 한반도라는 것을 두 개 동시에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카트가 놀란 말을 하는데 때때로는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합니다. 이게 카트의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왜 당시에 민주주의 열망을 그 신군부가 이렇게 쿠데타를 이렇게 할 때 막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당시 그 직전 대사였던 글라이스틴 대사가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그 글라이스틴 대사의 책 제목이 뭐냐면은 거대한 연루 의혹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영향력 마지널 인플루언스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나 미국 정부 할 수 없다는 게 갑자기 그 작전 통제선을 어기고 자기들 보고하지 않은 채 그 1사단이 갑자기 뛰어나와서 뭐 또 공수특전단이 뛰어나와서 작전을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미군이 그걸 막혀서 싸움을 벌여야 되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휴전선이 혼란스러워져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미군의 큰 과제였는데 그 과정에서 카트가 당시에 와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막 협박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철수하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민주화적인 압력을 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카트 시절에 보면은 카트는 바로 이란 저 대사관 인질 사태라는 엄청난 미국으로서는 외교 참사가 하나 있었고 그걸 극복하지 못한 채 이제 그 선거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또 하나 이제 배신감은 그렇게 해서 광주를 말하자면 광주 그 당시에 그 진압을 방기했던 미국이 그렇게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을 저 레이건 대통령의 첫 번째 국빈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배신감이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본인이 해고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당시 신군부가 김대중 대통령을 진짜로 내란음모로 해서 그 사형까지 시킬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해내기 위해서 딜을 하는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서 신군부 정도는 간단히 뒤집을 것 같지만 사생결단하고 덤벼들고 무력을 갖춘 그 동맹군이라고 하지만 그 군대를 갖고 있는 군사 엘리트들이 그렇게 작심하고 덤빌 때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걸 하려면은 진짜 큰 긴장을 각오해야 되고 북한의 오판도 각오를 해야 되는데 더구나 중동의 발목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했던 것이 김대중 대통령을 구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을 첫 국빈으로 방문해서 환영해 줌으로써 대신에 김대중 대통령은 모든 법칙절차 하지 말고 바로 미국을 보내서 미국에서 그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민주주의 지도자를 미국 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게 됩니다. 이걸 이제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서 집권 이후에 첫 미국 순방길에 돌아가면서 당시에 캘리포니아 사제에서 머물고 있던 레이건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레이건 대통령 사실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있어서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는데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 부인이 아따게 환대하는 그런 대목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해고록에 다 나오고 당시에 이제 광주를 왜 이렇게 방기하고 왜 이렇게 전두환을 그럼 두둔했냐의 문제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제 미국 대사가 광주에 가서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두환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시민들에게 설득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